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짜잘짜잘한 뉴스가 나와가지고 몇 가지를 한데 모아봤습니다. 일단은 XRP 거래 중지가 이미 발표가 됐는데 이제 시행이 되는 거래소 두 곳이 있다라고 하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1월 19일 현지 시간,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XRP 거래 중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Crypto.com에서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는 상폐가 될 것이라고 하죠. 자, 이두곳 모두가 전에 발표가 나왔었던 곳들이긴 한데 이제 오늘부터 XRP 거래가 중지되게 되면서 유동성이 좀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영국 런던 소재 프라임 브로커리지 백헌트의 리서치 총괄은 이야기하기를, 리플은, 그러니까 XRP 역시 SEC 관련된 소송의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좋은 소식을 좋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소송의 진행 정도와 상황에 따라 가지고 리플사와 XRP 앞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과연 XRP가 앞으로 SEC의 저격에서 벗어나 다시 가격 회복을 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기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문제는 SEC의 저격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찰스 호스킨스는 최근에 다시 한번 리플사의 소송권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말문을 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SEC가 XRP 보유자들 대신에 리플사의 임원만을 처벌할 수 있었다. 멋지 보면 당연한 이야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XRP 홀더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임원들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SEC가 만약에 증권법이 좀 달랐다, 달라가지고 XRP를 증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도 크리스 랄슨과 빵형을 때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런 방법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송을 더욱더 쉽게 진행하고 XRP 투자자들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찰스 호스킨슨이 한마디로 딱 봤을 때는 이번 소송권 같은 경우는 XRP 자체를 겨냥하는 것이기보다는 이두 명의 CEO들, 어마어마한 양의 XRP를 팔아제껴서 이득을 챙긴 CEO들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사실 XRP는 증권이 되기가 좀 힘든데도 불구하고 증권으로 규정을 하면서 소송을 때린 이유가 이 둘을 잡기 위해서다.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합의는 좀더 쉬울 수가 있겠죠. 이 둘이 그냥 순순히 인정을 하고 벌금을 좀 많이 내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둘과 XRP가 몽땅 묶여있는 에스크로, 이두 개의 문제만 어떻게 좀 해결을 잘할수 있으면은 무난하게 좀 이제 끝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회로도 한번 돌려보는데요. 이 찰스 호스킨슨 같은 경우는 게리 겐슬러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게리 겐슬러의 임명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유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고 그가 MIT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가르친 정도로 우리 산업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정말 게리 겐슬러가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 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리플사는 자존심 세우지 말고 따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나온 소식에 의하면은 게리 겐슬러가 SEC 의장으로 확정이 된것 같죠? 이에 대해서 빵형이 트윗을 올렸는데, 축하합니다, 게리 겐슬러 씨. 우리는 미국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혁신의 길을 밝히기 위해서 SEC 책임자들과 더 넓게는 바이든 정부와 협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게리 겐슬러는 빵형의 기대에 부응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이 전개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정보로는 여전히 XRP 레저에 대한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위스의 윈드에 관한 것입니다. XRP 레저 랩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XRP 레저 기반 송금에 대한 기본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인 훅스를 탑재하는 솔루션을 개발 중이며 올해 1분기 안에 퍼블릭 테스트넷에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랑은 좀더 다른 것이고요. 자체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을 한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XRP 레저에 대한 개발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약간의 긍정적인 소식도 뒤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은 업데이트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토마토밭에 물주기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안녕히 계십시오.